SNS가 미국 사람이 거의 1kg예요. 되게 멋있다. 아무튼 부품 같은데 멋있네요. 니터람스 이후에 쿤타시가 주씨가 되네요. 이렇게 생겼어. 이야 멋있다. 사이버트럭에다가 제대로 된 바이크하고 이 두 가지를 한 주간의 재밌는 제품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스 셀렉트 시간입니다. 이번 소식은 라이트폰에서 세 번째 라이트폰이 출시가 됐다는 소식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전작에 비해서 뭐랄까 좀 더 두툼해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약간 영화 허에서 나오는 그런 폰을 담기도 했는데 메뉴를 보시면은 폰, 알람, 디렉션, 뮤직, 노트, 캘린더 그야말로 정말 스마트폰에서 필요한 기능들만 쏙 집어넣고 카메라가 향상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이 제품은 SNS가 안 되네요. 아니 SNS가 안 되는 스마트폰이라니 어쩌면은 요즘 시대에 저한테 필요한 도구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제품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많은 기능들을 뺐기 때문입니다. SNS도 할 수 없고 뭐 여러 가지 앱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준 이유는 어쩌면 요즘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필요한 기능들은 이거다. 나머지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뭐 이런데 좀 더 시간을 할애하자 이런 취지로 나온 제품인데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점점 더 모양을 갖춰가는 것 같습니다. 요건 한번 사보고 싶은데요. 특히 요거 보면은 영화 허에 나오는 그 장면이 생각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과연 이거를 구입을 하면 아이폰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자 다음 소식은 데니시 휠의 제리캔 소식인데요. 제리캔이 뭐냐면은 2차 대전 때부터 연합군이라든지 독일군이 사용했었던 바로 이 석유통 이걸 제리캔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거는 독일에서 맨 처음 개발이 됐었고 저 캔 위에 보면 손잡이가 3개 달려있어요. 그래서 2명이 들 수도 있고 1명이 들 수도 있고 이런 제리캔의 디자인을 미국 사람이 그대로 가져와서 미국에서 제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쩌면은 미국에서도 유명한 석유통이 됐는데 근데 이거를 덴마크에서 이분이 업사이클을 해야겠다 어떤 상징적인 제품인데 이 제품이 수십만 개가 시중에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업사이클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로 이런 제품 벽에다 걸어놓을 수 있는 바네요. 작은 바. 그러니까 앞쪽을 이렇게 창 열면은 그게 바 테이블이 되고 그리고 그 뒤쪽에다가 여러 가지 뭐 칵테일이라든지 위스키라든지 이런 도구들을 넣어놓을 수 있는 이런 작은 바 괜찮은데요? 하나하나 수작업을 통해서 업사이클링이 되기 때문에 모양이 조금씩 다 다르다고 그래요. 그런데 굉장히 멋스럽다. 또 이게 최근에는 스피커도 출시가 됐었잖아요. 근데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 바로 이 미니 바 걸어두면은 상당히 멋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소식은 시그마에서 2845 F1.8 줌렌즈 F2.8 줌렌즈가 프라임 렌즈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1.8이면 이야 기가 막힌데요. 거의 단렌즈 수준에 사실 F2.8만 해도 각 영역단에서 단렌즈 수준이 됐었죠. 2870이 아닌 거는 아쉽긴 하지만은 2845 그래도 상당히 뭐랄까 표준 줌에 해당하는 그런 줌렌즈인데 1.8이라는 조리개 해상도가 상당히 놀랍네요. 이거 하나 있으면은 거의 단렌즈 없이 요 렌즈 하나 가지고 다닐 수가 있겠다. 끝내주는데요. 근데 무게가 1kg 미만이라고 하는데 거의 1kg예요. 900몇십 그램 정도 되는데 그러면 렌즈가 너무 무거운 거 아닌가요? 자 다음 소식은 노매드의 트래킹 카드 소식인데요. 애플의 에어태그는 사실 좀 두껍죠. 그래서 지갑 같은데 넣어놓기는 조금 쉽지 않았는데요. 이 카드 사이즈의 트래킹 카드는 지갑에 들어가겠네요. 두께가 2mm. 2mm면은 얇은 건 아니지만은 지갑에 들어가는 사이즈다. 그리고 에어태그처럼 똑같은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은 그야말로 맥세이프를 통해서 그대로 충전을 할 수가 있다. 요거 되게 편리한데요. 재미있는 제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 사서 지갑 안에 넣어둘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제품은 알루무의 궁극의 스테이션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야 멋있다. 이게 최근에
애플워치도 충전해야 되고 에어팟도 충전해야 되고 아이폰도 충전해야 되고 이런 올인원 충전 스테이션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오 이렇게 착 펼치면은 이렇게 되고 맥세이프를 통해서 아이폰을 딱 붙일 수 있고 근데 뭔가 디제잉 머신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기 불이 들어오네요. 되게 멋있다. 저 뒤에 USB-C 단자가 화이트인 게 조금 거슬리긴 한데 블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스탠드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멋있는데요? 화이트도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소식은 녹투아의 데스크 선풍기 소식인데요. 녹투아 하면은 PC에 소음이 적은 팬으로 유명하죠. 근데 이 팬을 만드는 브랜드가 선풍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야, 근데 이거는 뭔가 부품 같은데 멋있네요. 오, 데스크 위에 놔두면 되는 게다가 이제 거의 무소음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선반위에 둘 수도 있고 굉장히 멋있는데요. 뭔가 기존의 팬하고 좀 다른 느낌이랄까. 왠지 끌리는 디자인인데요. 자, 다음 소식은 윙백의 트라이엄프하고 콜라보한 소식인데요. 트라이엄프는 미국의 바이크 브랜드죠. 이 육중한 뭐랄까 굉장히 멋진 바이크하고 영국의 윙백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볼펜을 만드는데요. 트라이엄프 펜 머신을 이용해서 그대로 깎아낸 듯이 만들어낸 그야말로 볼트펜처럼 매일 가지고 다녀야 되는 EDC 개념의 트라이엄프 펜. 트라이엄프가 없더라도 요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펜을 꽂을 수 있는 펜꽂이도 아주 정교하게 제작이 됐고 이 블랙이 특히 간지가 나는데요. 데스크에 꽂아둘 수 있는 정교한 윙백의 트라이엄프 콜라보 제품이 나왔다. 좋습니다. 다음 제품은 넘버드 소식인데요. 이 두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집에 번지수를 알려주는 숫자가 필요하잖아요. 특히 미국에는 이런 그 번지수를 알려주는 숫자들이 벽에 붙어 있어요. 근데 번지수를 알려주는 숫자에 새들의 집을 만들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만들어낸 제품은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각 하나하나의 숫자들이 새 집이네요. 그래서 이 새 집에는 각자의 숫자를 나타내주는 이 각각의 새 집, 그러니까 번호판 0부터 ABCD E까지 있는데 아무튼 이 새 집이 아니 번호판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재밌는 컨셉인데요. 근데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새가 너무 많아. 이거 한 100개쯤 필요해. 아, 우리 집에는 새가 왜 이렇게 많죠? 아무튼 재미있는 제품이 나왔네요. 자, 이번 제품은 이슈 디자인의 네오 람스이안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이거는 FM 라디오예요. 라디오인데 기존의 액정과 버튼으로 이루어진 기기들이었다면 이 제품은 액정 같지도 않고 뭔가 버튼 자체도 나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큼직큼직하게 만들고 디자인적으로 뭔가 니터람스 이후에 제품의 디자인이 발전했으면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의 제품인데 상당히 멋진데요. 이게 라디오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디자인으로도 하이파이 오디오라든지 요즘에 IT 기기라든지 이런 디자인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나비 이렇게 돌아가네요. 멋있는데요. 다른 디자인들 봐도 상당히 깔끔하네요. 자, 이런 느낌이라면 IT 기기뿐만이 아니고 가전이라든지 이런 제품들도 이런 느낌의 디자인이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멋집니다. 다음 소식은 미니 캠퍼 소식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캠퍼의 사이즈를 그대로 획기적으로 줄인 디자인. 이게 실제로 굴러가는 제품일까요? 굴러가네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탈 수가 있네요. 두 명이.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거는 이 내부에 골프 카트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카트의 외관을 그대로 캠퍼로 만든 그런 디자인이네요. 근데 왠지 갖고 싶네요. 다음 제품 소식은 재활용 컵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재활용 컵 하면은 종이는 아닐 테고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이렇게 평소에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를 수 있고 여기 접히네요. 이렇게 착 접으면은 뚜껑 안에 쏙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이컵을 이렇게 발로 착 밟으면은 착 접히잖아요. 이거 멋있는데요? 뭔가 일회용 컵들 사이에 재활용 컵이다. 근데 왠지 그러면 안 되는데.
다음 제품은 레고의 쿤타시 소식인데요. 드디어 레고에서 제대로 된 쿤타시가 출시가 되네요. 아, 우리 로망의 자동차죠. 지금 봐도 디자인이 몇 세대를 앞서가는 듯한 그런 느낌. 얼마 전에 이 디자이너가 작고를 했죠. 쿤타시의 상징이죠. 문도 이렇게 열리고 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정교하게 잘 만들었는데 요거는 무조건 필구일 것 같은데요. 특히 이 화이트 컬러라든지 너무 멋집니다. 포르쉐 이후에 가장 멋진 레고가 나온 것 같은데요. 결국 또 사야 되겠다. 자, 다음 소식은 페허 사진사라고 제가 이름 지었는데 일본에서 활동하는 페허 사진사, 그러니까 폐 건물이라든지 폐 놀이동산이라든지 이런 곳만 사진을 찍어서 계속 웹사이트에 올리고 있는 사진사가 있어요. 근데 왠지 페허지만은 바이브가 있는 그런 느낌의 사진들을 남기고 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건 호러한데요. 알고 봤더니 오,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이런 사진을 찍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본에 페허 덕후들이 많다고 하는데 사진이 아주 멋집니다. 다음 소식은 에스프레소 머신 소식인데요. 이렇게 생겨서 이야 멋있다. 기존의 에스프레소 머신하고 다른 디자인, 뭐랄까 아주 세련된 느낌이랄까. 월에 에스프레소를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스팀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기능을 집어넣는데요. 왠지 멋있다. 블랙톤의 인테리어에 상당히 어울릴만한, 그렇죠, 에스프레소 머신들의 디자인이 상당히 클래식에 가깝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아주 세련된 요즘의 느낌인데요. 멋있네요.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소식은 소니의 걸치는 극장 스피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목에 걸치는 겁니까? 맞네요. 그런데 이거는 목에 걸치면 자기 주변에서만 사운드가 나오네요. 괜찮은데요? 그렇죠. 한 명이 자고 있을 때도 나만 소리가 나는. 사실 이게 헤드폰을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헤드폰을 쓰면은 아무래도 장기간 헤드폰을 쓰고 있기가 부담스럽죠. 근데 이거는 목에 걸치게만 하면은 그야말로 스피커를 장착한 거랑 똑같은 기능,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들리지 않는다. 두 명이서 같이 사용을 할 수도 있다고 해요. 와, 재밌습니다. 특히 게임할 때라든지 남을 방해 안 하고 혼자서 들을 수 있는 스피커가 나왔다. 저 이거 필요한데요. 다음 소식은 업비트의 사이버 경찰차? 오. 아니, 사이버 트럭에다가, 오, 하지마. 자, 다음 소식은 베를린 디자인 오피스의 에카라는 바이크 소식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바이크가 독특한 점이 뭘까요? 왜 두 개일까요? 그렇죠. 이 제품은 스몰 바이크하고 제대로 된 바이크하고 이 두 가지를 프레임을 공유하는 시스템이네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여기다도 사용할 수 있고 그대로 뒤집어가지고 오, 제대로 된 바이크에도 사용할 수 있는 부품 공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기발한데요. 이런 느낌들로 자동차에는 이미 많이 부품 공용화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아주 획기적으로 부품 공용화를 할 수 있으면은 여러 가지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소식은 토니마의 무인택시 소식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생각해보면 앞으로 이제 많이 출시될 무인택시가 그렇게 클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은 쾌적하려면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전면에는 수트케이스라든지 짐을 실을 수가 있고 안쪽에 이제 들어가면은 발판도 나오고 들어가면은 혼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뭔가 지하철처럼 생기기도 하고 근데 내부가 상당히 넓고 테이블 형식으로 돼 있고, 그렇죠, 운전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느낌이다.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미래에 이런 어떤 느낌의 공간을 이동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어떤 그런 비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소식은 지팡이 의자. 이렇게 생겼어요. 야, 이거는 지팡인데 손잡이도 있고 뭔가 모원의 손잡이 같은 느낌도 나는데, 근데 이거를 쫙 펼치면은 의자가 되네요. 그래서 다니다가 힘들면은 앉고 지팡이로 또 쓰다가 앉고, 멋진데요? 지난주에 드디어 버디의 노랑새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뜯어보니까 야, 기가 막힌데요. 정말
되게 정교하게 잘 만들었다. 그리고 나무인 줄 알았는데 플라스틱 사출이에요. 근데 사출이 아주 정교하게 돼 있기 때문에 좋고 무엇보다도 집에 너무 잘 어울린다. 가격이 좀 세긴 하지만은 야, 이런 제품들이 앞으로 아날로그의 어떤 감성을 가지고 그리고 UI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직관적인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 기념비적인 어떤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품이 왔고요. 또 드디어 몇 달 만에 래빗이 왔어요.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이뻐. 어디다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 AI라고 하지만 이제 아이폰도 AI가 이제 되고 아무튼 티네이지 엔지니어링에서 한 디자인이 괜찮네요. 제 인스타에도 팔로워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면은 제가 인스타를 통해서 재밌는 제품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문스 셀렉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